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찍을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왜냐면 제가 지금 코로나여가지고 낭랑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또 오늘 영상을 안 찍자니 이게 뭔가 타이밍 딱 좋게 영상을 또못 올릴 것 같은 거예요. 우리 08년생 중2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이어서 상태가 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영상을 좀 찍어볼게요. 중2 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내신을 보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첫 시험이라 떨려요. 망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이거 중학교 내신은 대학 입시랑 관련이 없잖아요. 못해도 90점은 나오겠죠?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당부의 말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할 얘기는 중3한테도 필요합니다. 진짜 왜 내신이 중요하고, 내가 뭐 외고를 갈 것도 아니고 과학고, 영재고를 갈 것도 아닌데 굳이 중학교 내신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우선 중학교 내신이 왜 중요한가? 저는 진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내신을 위한 연습 단계다.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모든 시험들의 가장 기본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난생 처음으로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범위를 공부를 하고 그걸로 이제 성적표가 나오죠. 내신 기간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3월 말부터 보통 4월 말까지. 이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시험 준비를 하느냐 아니냐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대하는 자세, 고등학교 내신 점수 이런 것들을 거의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제가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08년생들 중1 때까지는 그냥저냥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그마저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이었다가 오프라인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생활 패턴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진짜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사실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어떻게 짜야 되고 진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카오스. 한두 과목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목을 배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뭘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점수는 또잘 나와야 될것 같고 A 못 맞으면은 괜히 나는 뭔가 도태된 인간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2 때 4번, 중3 4번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8번의 시험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 돼요. 고등학생 때부터는 여러분들 내신이 실전이잖아요. 이 점수가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가 수시로 갈 거냐 대학을 정시로 갈 거냐 이 점수로 사실 결정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 8번이 진짜 준비 단계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진짜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를 해봤고 과목별로 시간 배분은 내가 어떻게 해봤고 이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의 내신 점수가 진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에 점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외고로 갈 것도 아니고 뭐 과고로 갈 것도 아니고 영재고로 갈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 8번의 시험을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준비 단계 없이 그냥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고 뭐 시험이란 거는 내신은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경험치가 하나도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실전에 이제 딱 투입이 되는 거죠. 그것만큼 멘붕인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고등학생들도 내신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실력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이건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학생 때 공부를 탄탄히 했던 친구들은 딱 내신 기간만 되면 진짜 눈빛도 달라지고 이제 내신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중학생 때 경험해온 게 있다 보니까 이번엔 또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예 없는 친구들은 이제 고1이 됐으니까 좀 열심히 해봐야지. 근데 범위는 중학교 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범위가 많고 중학교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시험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1학년 때첫 시험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럼 그 점수에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시는 안 되겠다, 정시로 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수시랑 정시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내신이 막 정말 막 8등급, 9등급, 7등급 이런데 내가 뭐 정시 수능으로는 뭐 진짜 뭐 1등급을 잘 받아가지고 뭐 좋은 대학을 가겠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이 정말 정말로 중요하다. 철저한 준비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준비도 연습 단계라는 거. 연습이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 점수가 대학 입시 반영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이때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고 시험에서 많이 틀려도 보고 긴장된 시험 속에서 내가 실력을 발휘해낼 수 있나? 이런 것도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쨌든 대치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영어라는 과목의 관점에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내신 시험은요,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특히 어떤 영역에서냐면 문법에서 그래요,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뭐 중1 때까지 뭐 문법 특강 같은 것도 들었을 거고 문법 수업을 쭉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부정사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투부정사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예요.
왜냐면 평소에는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진도대로 이제 학원 수업에 나가기 때문에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투부정사만 그렇게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볼 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부사로 쓰이는 거, 형용사로 쓰이는 거이 부분이 약해요? 그러면은 중간고사 때 투부정사를 미친 듯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밖에 깊게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영어만 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평소에 그렇다고 또 시험 기간이 아닌데 나는 투부정사가 약하니까 지금 시험 기간이 아니지만 열심히 이 문제들을 풀어봐야겠다? 사실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극소수란 말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중간고사 때 투부정사 문제 그냥 대충 풀어요. 그리고 숙제도 그냥 대충 해. 아, 뭐 학교 시험? 그냥 뭐 그냥 대충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만 과장해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의 그 약한 부분을 채울 기회가 고등학교 전까지는 오지 않는다. 진짜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물론 중3 때도 투부정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가 있긴 해요. 하지만 2학년 때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더 내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진짜 투부정사 기초가 안돼 있다? 그럼 그 부분을 채울 시간이 정말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고1이 되잖아요? 영어 시험이요. 문법이 전범위가 나와요, 여러분. 전범위.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투부정사랑 뭐 자형식 동사 뭐 both A and B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할게요. 들어가는 문법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중학생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다 들어가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정말 중학생 때보다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시험 범위가 10배 이상이에요. 게다가 지문 수준도 장난 아니게 올라가요. 중학생 때랑은 진짜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도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은 중학생 때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날 거란 말이에요. 한한달 정도 공부를 할 건데 보통 학원 같은 데서 이제 시험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 진도 나가느라 진짜 벅차단 말이에요. 복습시켜주고. 그때 내 문법 빈 구멍을 채우겠다? 아, 불가능해요. 진짜 이때는 고1 때 문법의 구멍이 너무 많으면 시험 대비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수업을 듣는데 다 모르겠거든. 진짜 한 문장 끝나고 이 다음 문장 설명을 듣는데 뭐라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 대비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해야 돼요. 뭐한 10명 있다 쳐볼까요? 중학교 때 100점 맞았던 친구 뭐한 명, 90점대 한두 명, 그리고 7, 80점대 5명, 60점 이하 한 2명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이건 그냥 예시를 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학생들이 똑같은 학교 학생들이 모여있는데 학원 선생님이 진짜 누구를 타겟을 맞춰서 수업을 할까요? 그래도 80점대 중반에서 90점대 중반 이 친구들을 타겟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고등학교 내신 영어 수업은 뭐 타겟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도 나갈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막 미친 듯이 진도를 나가고 복습시험 계속 보고 이러기에도 시간이 진짜 부족해요. 진짜 타겟팅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수업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갈 내용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얘들아 이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이거야. 야 모르면 따로 질문해. 이러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내가 만약 60점이라고 쳐봐요. 질문해야 될게 너무 많아. 막 교과서 한과 나갔는데 질문해야 할 무더기야. 막 질문이 10개 이상이야. 근데 계속 수업 시간 때 진도는 나가. 그 매번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따로 아무리 클리닉을 잡아서 한들 그 친구 한 명만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고등학교 내신 영어 시험에서도 거의 점수가 갈리는 부분은 이 문법이랑 서술형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내가 이미 너무 약해버리면 진짜 따라가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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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힘들다. 여러분들 물론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니까. 근데 진짜 고1이 돼서 아 그때 해놓을 걸이라고 하는 후회하는 친구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때 제발 여러분들의 구멍을 제발 제발 좀 채워놓으세요. 이거 안에서 진짜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진짜. 뭐 그때 고1 돼서 나는 이제 수시 망했다느니 정시로 간다느니 그것도 정시도 힘들어요, 여러분. 뭐 내신 시험보다 훨씬 더 기간을 오래 잡고 진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나가야 하는 그런 시험인데 중학교 내신 때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 그걸 한다? 진짜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걸 따라잡으려면. 진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늘리는 것 자체 그것부터도 정말 힘들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4월 한 달이라는 시간 있죠? 이 시간을 정말 정말 알차게 써보세요. 정말 하루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아, 물론 쉬는 날도 있어야 되고 늘어지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진짜 중간고사라는 목표만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한 친구랑 안한 친구랑 정말 고등학생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수업하면서도 격차가 너무 나는 게 느껴지니까 도저히 진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중간고사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된다. 이게 진짜 습관이 배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습관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시험 보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제가 정말 노파심에. 왜냐면 대부분의 중2 학생들이 이걸 몰라요. 중3들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목표 의식이 없으면요. 그냥 뭐 중간고사 끝냈다가 5월에 한다 그냥 대충 보내요. 그러다 6월에 또 이제 기말고사 대비한다고 또 그냥 어찌저찌 그냥 학원만 대충 다녀요. 뭐안 다니고 혼자 하는 친구도 있고. 아, 이러다가 여름방학 옵니다. 뭐 이때 뭐 방학 때뭐 특강 듣는다느니 뭐안 듣는다느니 뭐 이러면서 시간 또 가요. 어느 정도 갑니다. 뭐 10월에 또 이제 또 중간고사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가 그냥 대강대강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후회하는 친구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다는 거. 여러분도 여러분이 중2가 될줄 알았어요? 중3 벌써 될줄 알았어요? 중학교 입학한 지도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벌써 중2, 중3이잖아요, 여러분. 시간 진짜 금방 가고요. 고1 때 제발 후회하지 말고 중2, 중3 이 내신 기간을 정말 알차게, 조금 알차게 못 보냈더라도 그래도 나중에 이런 게 있다더라. 이거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건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노파심에 코로나 걸린 이런 최악의 진짜 몸 상태에서도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목소리가 더 또랑또랑한데 오늘은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정말 이 중간고사 그렇다고 뭐 너무 마냥 어렵게 보고 힘들게 볼 것만도 아니지만 최대한 힘을 내서 부셔버려요. 알겠죠?